아버지, 더는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모습 보여주려고 열심히 살고 있다. 부디 몸 상하지 않게 잘 있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. 매일매일 기다린다, 우리 딸. 미안해요, 오빠. 아버지. 큰 누나 잘 있겠지? 아, 그럼. 그 누나 동료가 그러는데 건강해져서 돌아오겠다고 했대. 너무 힘들고 지쳐서 당분간 혼자 있고 싶다고. 아휴, 다 내 죄다. 그때 내가 사기만 안 당했어도, 제 방만 있었어도 집으로 들어왔을걸. 아니야, 내가 더 잘못했어. 백수 주제에 맨날 사고 쳐서 합의금이나 물게 하고. 자! 부자가 나란히 반성문 써? 아예 무릎 꿇고 석고대죄를 하지 그래? 석고대죄는 나영이 누나가 해야지.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. 너무 염려들 마. 곧 연락 올 거야. 할미가 무탈하길 얼마나 기도하는데. 그럼요. 어? 어. 아버지, 저 잘 있어요. 좀 쉬고 싶어서 그러니 당분간 연락 못해도 이해해 주세요. 가족들께도 걱정 마시라고 전해주시고요. 왜 그래 아버지? 무슨 문자인데? 어? 큰누나네? 거봐, 수진 잘 있다니까. 걔야 뭐 무인도에 혼자 남겨줘도 얼마든지. 자, 얼른 나가자. 누나 돌아왔을 때 우리가 더 떳떳한 모습 보여주려면. 어? 네 아버지, 오늘 진짜 진짜 예감 좋아요. 완판 예감. 아, 좋아. 자, 나가자. 다녀오십니다. 네, 갔다 올게요.